민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에요. 야이. 이 사람이 구청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데 속된 말로 네. 40대나 됐으면 이제 불혹의 나이인데 부산에 있는 한 구청에서 네. 40대 남성이 2시간가량 자살소동을 벌였어요. 아이고. 그래가지고 이거 지가 자살소동 벌이는데 경찰이 왜 대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. 여기 나오잖아요. 저기 매달려갖고 난간에. 3층에 매달려 있나봐요.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날 오후 7시 50분경에 부산진구청 3층 난간에서 네. 이 40대 이 남성이 매달린 채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거예요. 만취 상태였던 이 사람은요, 구청 내에서 이미 그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뽑아가지고 뿌리고 난동을 이미 피웠어요. 그래가지고 소방당국이 이 1층 바닥에다가 매트리스 깔았겠죠. 에어매트. 에어매트, 에어매트 설치했고, 경찰이 위기협상팀. 내려오라고. 네. 네고시에이터 간 거죠. 가가지고 협상하고, 구청 직원 설득하고 그래갖고 1시간 55분 만에 네. 이건 기어내려왔다고 그래야죠. 기어내려온 겁니다. 참 자진해서 내려왔다고 하네요. 그런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설득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 이거 공무집행방해로 엮어가지고 교도소 보내서 혼나야 돼 이거. 아유, 그 뭐 무슨 불만이 뭐, 있어서 이렇게 무슨 돼요? 노면 표시 신청 뭐 민원에 대해서 불만 품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왜 저렇게 매달려서 자살 소동 벌이는 사람들은 정작에 자살을 안 해요. 맞아요. 자살할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가서 자살하지. 꼭 매달려갖고 개판 5분 전 다 만들어놓고 난동 부려놓고 말이야. 맞아요. 나중에 저 가서 거꾸로 죽을 놈한테 사정해야 되잖아요. 그러지만 맞아요. 선생님 맞아요. 그러지 마시고요. 밑에서는 에어벤트 깔고 날라갈까봐 그 대기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. 아이고.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길래 사회에 이렇게 빚어 불편을 끼치고 우리 세금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. 이게 교수님 마치 이런 게 지금 번뜩 느꼈는데 왜 한 3살짜리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떼쓰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좀 뭐 민원 신청을 했는데 불만을 품을 수는 있어요.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죠. 근데 어른이잖아요. 그럼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무슨 애새끼처럼 난간에서 나 죽을 거다 막 이렇게 매달려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. 매달렸다가 이제 팔에 힘 빠지면 매어매트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지는 않으니까. 그러니까요. 에어매트 치는 거 없애버릴까? 그럼 뭐 어떻게 해요, 교수님? 이런 사람들 정말 밉더라고. 이런 사람들 정말 미운 사람들이에요. 맞아요.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. 아이고 참.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. 맞아요. 지금 이렇게 하는데 괜히 공권력 낭비되고 사람 짐 빠지고 뭐 하는 거예요? 공지방을 하면 이제 반드시 구속시켜서 저 교도소 가서. 날도 지금 상당히 선선해졌는데 교도소 가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.